저기 뒤로 좀 넘어가서 9페이지 각주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올게요. 9페이지에 각주 2번 있죠. 뒤에 나와서 제가 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갈 확률이 높아서 미리 좀 읽고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초림의 추수와 재림의 추수를 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초림의 추수 때 이제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러 온 거니까, 초림의 추수 그 사업은 거두는 거니까, 칭의 성화 영화로 나아가게 하면 다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고, 영생이 칭의 때부터 이미 보증받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임하면 이미 영생에 이르는 건 보증받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칭의 단계에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온전히 부활체를 얻고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 바로 이 천국에 온전히 부활체를 가지고 영화를 얻어서 들어가는 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추수 때 이런 분들은 내가 꼭 반드시 영생 얻게 해주겠다라고 보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면 간단한데 우리는 다 같이 여기서 칭의 단계 얻고 뭐또 노력하다가 부활체 못 얻더라도 재림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될 수 없는 게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음을 아예 맛보지 않을 거다. 이건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를 얻었다. 자, 예, 보시죠. 자,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거는 이미 영화를까지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지금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면 바로 영화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번 밑에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실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그냥 이미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영생을 온전히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게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처형당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아니라 그냥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단계가 있고 안 죽는 단계가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분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게 방금 나를 믿고 믿는 자는 죽더라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초림 추수 이후 칭의 성화를 얻어서 영생의 보증을 얻은 단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두 개를 분리해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뭐 누가 죽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날 믿고 온전히 죽음을 극복해 버린 사람도 가능하고 혹시 죽더라도 내가 다시 재림 때 살려내겠다. 그럼 밑에 바로 밑에도 보시면요.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건 재림의 추수입니다. 이해되시죠? 재림 때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 좀 전에 그 경우도 죽더라도 내가 다시 살려낼 거다. 무덤 속에서 내 목소리를 들을 날이 온다. 이미 지금 그때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아예 안 죽는다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 거예요. 칭의 성화만 거칠게 제가 나눈 거지만 칭의 성화를 얻고 영화를 못 얻으시고 돌아가신 분은 영화를 얻게 도와줄 거고 부활체를 얻게 도와줄 거고 부활체를 살아서 다 얻는 자들은 살아서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왜냐면 올라간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야 같은 분 있거든요. 살아서 그대로 올라가신 분들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요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요한복음 이 11장 또그 8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죠. 3페이지로.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재림의 추수 지금 얘기하기 전에 한번 한 거예요. 재림의 추수는 이제 또그 마태복음에서는 재림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림 때 추수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만 하는 추수는 아니에요.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고, 그냥 그걸 제가 초림의 추수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재림의 추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길, 천국은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가지고, 마귀가 왔겠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거는 초림 때 와서 하신 일을 얘기한 거예요. 초림 때 내가 와서 좋은 씨를 지금 인류에게 뿌린다. 세상에다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의 왕국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자녀들 되라고 씨를 자꾸 뿌리는데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원수 마귀가 와서 마귀의 자녀들 씨도 쫙 뿌려버렸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란 언제냐? 세상의 끝날이다. 심판의 날이죠.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메시아가 천사들 데리고 구름 타고 와가지고 수확을 할 텐데 그때 뿌려놓은 하나님 자녀 잘 수확하려고 왔는데 마귀의 자녀 가라지들도 엄청 많더라. 그거 딱 해서 이제 영생 천국의 하나님 자녀들은 영생 주고 마귀의 자녀들은 영벌을 줄 거다. 그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에 가라지는 따로 추려내어 불에 살아버리는 것처럼 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다른 사람, 여기서 추수꾼은 천사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즉 천국의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한 사람들, 자기부터 지옥에 가서 남들도 지옥으로 끌고 온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 자기부터 천국에 가서 남들도 천국으로 끌고 간 사람들, 둘이 이제 딱 나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한 자와 불법을 행한 자,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 게 재밌지 않나요? 자기만 혼자 불법한 게 아니라 남까지 잡아뜨린 자도 아주 이게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도 자기만 가면 안 되고 자기도 가고 남도 가게 하는 자. 이게 딱 대칭이 되겠죠. 이런 자들은 따로 출현해서 풀무불에다가 그게 유황불을 상징하죠. 유황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그들을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아, 내가 어쩌다 이런 데 왔나 하고. 그때 의인들, 하나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재림의 추수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의 추수는 이 재림을 예비하면서 또 이미 단순히 예비가 아니라 이미 천국으로도 보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동시에 죽는 자들은 나중에 내 무덤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것이다. 두 얘기를 동시에 하세요. 요한복음은 계속. 이거는 초림과 재림 두 개를 다 지금 상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의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씨를 뿌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지금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지금 이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채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뀝니다. 그걸 해주는 분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채널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채널이고 그 전에 선지자들은 뭔가 이제 그 영성은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무슨 날이 온다 그러면 다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통 이 심판의 날이 그 처벌하겠다는 심판의 날보다 이제 신약이 선포되는 날이죠. 신약이 온전히 구현된다는. 보세요. 심판의 날이 두 의미가 있죠. 죄인들이 제대로 처벌받는다는 날이고 또 천국에 제대로 들어간다는 날이기도 해요. 자, 상받을 사람들은 천국을 온전히 차지하는 날이고 죄인들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올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날. 이게 사실은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온전하게 신약을 구현한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도 심판의 날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온전히 신약이 구현됐다고 말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오긴 왔는데 더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내가 나중에 또 온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자, 새 언약이 온전히 세워지는 날은 어떤 날인지 보세요. 신약이 온전히 선포되는 날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신약은 구약에 반대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그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율법 지키면 구원해 줄게 했던 그 옛 구약, 옛 언약과는 다르다. 신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성령 안에서 구현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현되는 율법이 아니면 사실은 구현이 안 됩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만 주고 율법만 따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이걸 따르면 구원해 줄게. 이거는 사실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아시니까 구약은 훼손됐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내 언약을 어겼다. 근데 뭐 사실은 어길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 복음적 율법이고 성령에 새겨진 양심법, 황금률입니다. 을 그들의 마음에다가 딱 새겨두고 생각에 기록해, 생각에 이 율법을 어길 수 없게 기록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기록해 놓고 마음에다가 새겨둬 가지고 그거 안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저 내면에서부터 돌에 새겨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영혼에 새겨버리겠다. 그럼 이게 성령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퍼부어서 그들 안에 율법을, 율법이 진리의 영이 임해야 진리를 알죠. 진리의 영을 퍼부어주고 진리를 그들의 영혼에 새겨두겠다. 그러면 율법이 안에서부터 구현될 것이다. 이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된 신약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진짜 그들이 지상천국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지상천국 게임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야 접속해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접속해 있는데. 이 지상천국은 다 지상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벌을 받고 있고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야 게임해 이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령에 다 접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접속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너는 하나님 알아라 이런 말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이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 이거 상상해보면 죽이죠. 모두가 다 성령을 아는 시대. 그게 지상천국이고 그게 신약의 시대예요. 예수님은 신약을 선포하셨지만 2000년 전에 지금 이제 시작돼가는 거지 신약의 시대는 지금 이 심판의 날에 완성되겠죠. 사실은. 그 날을 향해 갈 수 있게 좋은 씨를 뿌려주고 가신 겁니다. 다 같이 이 성과물을 거둘 수 있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원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퍼부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원죄 끝. 원죄가 끝나는 시대가 온다. 일단 원죄로 푸세요.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무리한 말이니까 일단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경지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원죄가 사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자 밑에 보실래요? 예언자 선지자 요엘의 글입니다. 보세요. 이 요엘 같은 분이 엘리야 활동할 때 그 시기의 예언자예요. 이분도. 자 그 후에 내가 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언제냐? 이것도 그날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에 만민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막 예언이 되고요. 갑자기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망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시대로 온다,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또 나의 성령을 남종,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노비들한테도 다 부어준다. 뭐 남녀노소 뭐 신분도 가리지 않고 다 부어주겠다. 그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니
곧 동시에 처벌의 날이기도 하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샘솟고 연기 기둥이 막 피어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성령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성령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벌받을 사람 벌받고 살아남은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은 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저 여기까지 보시면 좀 느낌 좀 확실히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뭘 선포하셨는지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개날이 몇 개밖에 안 폈어요. 봄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봄은 왔다. 근데 지금 개날이 몇 개 안 돼요. 즉, 이 지금 천국에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날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날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천국에 살아갈 것이다. 물론 죄인들은 확실하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날이 원래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얘기할 때 지금 그날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그리고 지금 이미 왔다. 이미 시작됐다. 이미 시작됐다. 지금 2000년 전부터 천국은 온 거예요. 언제 예수님 오시나?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천국에 안 와요? 그러면 이거는 잘 모르고 하신 얘기죠. 천국은 이미 왔고 확장돼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교회가 먼저 확장됐어요. 땅끝까지 교회는 가 있어요. 이거는 PC방만 확장됐지 게임에 접속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아직 많진 않아요. 그런데 확장은 돼 가고 있다. 2000년 동안 확장해온 역사고 교회가 확장해온 역사고 진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네트워크죠. 그 길드죠. 그래서 점점 확장돼가고 있는 중이요. 그 이 신약의 시대 유대인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이 딱 만나는 지점은 뭐냐? 신약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때는 뭐냐? 율법이 필요 없고 내 안에서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다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게 이게 진리가 율법이죠. 실천하면 율법이죠. 실천 지침일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이게 진리죠. 그게 나의 실천 지침이 되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야 돼요. 이 간단한 게 구현되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원리와 원칙이 통하는 사회 그게 그냥 신약의 시대입니다. 내면에서 도덕성, 양심이 올라와서 성령으로 인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적인 양심이고 거듭난 양심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그러니까 인간들이 흔히 양심적인 하는 그 양심이 아니에요. 세속에서 사랑의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마음이 양심이죠. 그 양심을 실천하다 보면 양심이 제가 승리하는 세상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심판의 날이고 신약이 온전히 서지는 확립되는 날이에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 날이라고 표현됐죠. 그날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서 씨를 뿌리면서 준비시켰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지금 생생하게 성경에 남아있죠.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죠. 읽고 우리도 바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 아주 그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적인 게임을 해가면서 영적인 사실은 전쟁이죠. 예. 인간의 악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지금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오셔서 딱 와서 만약에 왔는데 오셨다고 해도 뭐야 추수할 게 2000년 전이나 똑같네. 더 뭐 지금 신약이 세워질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린 또 그 재림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고 연기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런 날을 진짜 보고 싶으면 지구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천국을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오시겠죠.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오겠어요? 여기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옵니다. 제가 오직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물질명이 발전했다. 이거 구체화시킬 방법이 있다. 천국에 사는지 아닌지 사실 누가 좀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가능할 거다. 왜 뇌파 측정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과 접속한 사람들 뇌파를 측정한 뭔가 특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특이한 부분. 그걸 잘 감지해내면 여러분 아마 앞으로는 그런 옷도 나올 거예요. 옷 색깔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접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그거를
뭐 몸에 있는 어떤 팔찌 같은 걸 통해서 반영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뇌파를 우리가 딱 그 뇌파가 이루어지면 내 핸드폰에 신호가 온다든가 뭐 뭐라도 할 수 있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이제 이런 생각까지 봤어요. 이런 생각을 왜 했느냐? 천국이 눈에 좀 더 보일 정도로 구체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우리 영혼은 측정이 안 되지만 영혼의 작용의 결과물이 뇌파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뇌에 이루어진 현상이죠. 전기적 현상입니다. 우리 정신작용이 전기적 작용으로 표현되는 게 뇌파예요. 이 뇌파를 가지고 추적하면 영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도 대충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명이 더 발전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요. 딱 보면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거죠. 게임으로 얘기해 볼까요? 게임 접속했네 안 했네 바로 알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게임 접속했네. 여러분 이왕이면 누가 와서 말 걸 때 게임 접속한 사람이 말 걸면 좀 천국에 접속한 사람이 말 걸면 좀 더 또 그 안심되지 않을까요? 밤에 길 가다 만났는데 접속 안 된 사람이 오면 좀 겁나지 않을까요? 일단 저 사람은 뭘 할 수도 있다. 혈육의 자녀다. 근데 만약에 그게 물질적으로 표시가 된다면 재밌겠죠. 물론 이건 거친 얘기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천국에 접속해서도 뻘짓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칭이 없고도 뻘짓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서에 칭이 없고도 뻘짓하면 칭이 그 이런 그 예수님의 피를 능욕한 거라고 이거는 더 나쁜 거다라고 이제 막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히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점점 그런 쪽으로 자명하게 예수님이 천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듯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천국을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인류 중에 많은 분들이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성령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류 문명은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물질 문명을 잘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더 멋진 문명, 천국을 지상에 구현해내는데 인공지능도 필요하니까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잘, 저는 몰라요. 전공자들이 나서서 잘 연구해 보시면. 예전에 제 학당에 온 친구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뇌 막 MRI 이런 거 전공한다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뇌 이런 MRI 찍는 거 연구한다길래 깨달은 사람들 뇌를 좀 찍고 싶다 뭐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 도와서 그 친구 우리 학당에 같이 있는 동안 한 2시간 이상 깨어있다 갔어요. 본인이 깨어나가지고 접속해서 갔으니까 본인 뇌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든가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거친 얘기고 더 상상도 못할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요. 전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냥 거친 얘기만 드려본 겁니다. 분발하시라고 뭔가 제 얘기에 자극받아서 성령 적성 먼저 하세요. 이것도 안 한 분이 또 성령도 안 만나고 내가 또 막 천국을 물질명으로 표현해버리라.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접속하시면 하늘이 영감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오갈 때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얘기하셨다. 나의 지나온 과거를 예수님이 다 읽어내시더라. 그렇죠? 남편 많았던 거 막 다 읽어내셨어. 깜짝 놀라. 어디다 얘기를 안 했나 보죠. 어디다 얘기를 안 했었나 보죠. 깜짝 놀라서 막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이분 도인이시네. 그런데 이제 도인이시네 정도 했겠죠. 좀 신통한 분이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과 함께 좀 머뭅시다라고 해서 이틀 머무시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또 예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설교를 하셨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말 듣고 흔들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그대의 말 때문에 그대의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신 것 같다. 구세주신 줄 알겠더라.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고향이 아닌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되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들한테 인정받으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나아가서 바울 때 이르면 이방인까지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모든 민족이 다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다른 관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아까 구약은 구약의 신약의 시대가 선포되고 예언자들이 씨를 뿌린 건 좋은데요. 구약 예언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스토리는 비슷한데 만국의 백성들로 확장돼 버려요. 지금 예수님의 행보를 봐도 사마리아 거기 가가지고 굳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귀한 얘기를 나누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불쾌할 수 있어요. 남쪽 유대인들이 보면 불쾌하죠. 저기 뭐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제 북쪽은 타락했다고 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쪽은 사마리아 쪽 가서 그런 멋진 말씀 하시고 보시면요. 이틀이 지나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유대 땅에서는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사마리아에서 인정받았다 하는 요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죠. 이게 유대인들의 좀 편견을 깨는 작업이죠. 너네만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편협하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태양 같아서 모든 인류를 다 비춰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그 비와 같아서 모든 죄인까지도 다 적셔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다른 복음에서는 실제로 무시당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참 인정 못 받지 하고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입장이죠. 좀 달라요. 다른 복음이랑. 갈릴리에 도착하자. 근데 굳이 이런 말을 왜 했겠냐는 거죠.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랑 대비되게.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갈릴리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는데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봤어요. 왜 갈릴리 고향에서 막 반갑게 맞이했냐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때 유월절에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고향 사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기적 부리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소문이 난 거죠. 와,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여기는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 잘 했죠. 굳이 억울한 사연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생뚱맞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지 이 말을 왜 넣겠느냐. 사마리아랑 대비하라고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께서 이제 가나에 가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어떤 왕의 신하 하나가 와서 청했어요. 아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려 있어서요.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내려와서 저희 아들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예. 신하가 얘기를 듣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였다. 좀 살려주세요. 아니 자식이 죽어가는데 뭐 제정신입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믿어라. 그러면 그냥 나를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대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분도 대단하죠. 믿었어요. 믿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 안 보고도 그냥 믿으면 제일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봐야만 사람들이 믿는구나 하면서 아무튼 가라. 날 믿고 가라. 살았다 하니까 믿고 가니까 내려가는 길에 하인이 올라와요. 아이가 살아났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병 나았냐 하니까 전날 제7시에 유대인들 시간입니다.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그대 아들 살았다라고 말한 그 시점인 줄 알고는 그 신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더라. 아까 이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같은 지역에서 지금 일어난 거죠. 포도주 바꾸는 표적,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 지금 이 표적들 하나하나는 보면요. 되게 소소합니다. 뭐 이렇게 병 고쳐주고,
소소한 건 아니죠.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리고 그건 대단한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진리 차원에서는 지금 이거 한 사람 누구 살려준 거랑 지금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큰 사역과 지금 어떻게 연결될까? 이걸 연결을 잘 시켜야겠죠.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곱 가지 표적을 가지고 뼈대를 구축한 다음에 그 표적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요. 아니, 신통하긴 한데 이거랑 뭔 상관이죠?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상징한다고.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되는 기적이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담은 기적. 그 자체만으로는 아예 신통하긴 하고 그건 초능력이고 인간이 볼 땐 불가사의한 일이긴 한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거기서 메시지가 뭡니까? 언뜻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후 대화를 보면 문맥상 파악이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도요 엄청나게 생명수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 생명수 얘기를 했고 추수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는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생명수를 마시면 성령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생명 얘기를 하다가 보여주는 표적이 뭐였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수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죽을 사람도 뭐 완전히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요 말은 되게 거친, 기적은 거칠어요, 지금. 거기 담긴 메시지는 온 인류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되게 그 요한복음에 나온 표적들은 그 자체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 그러니까 1차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병도 고치는구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요한복음 저자가 표적이라고 해서 일곱 개를 선정했을 때는 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더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 혹하라고 지금 거친 그 기적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친 상징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예수님은 기치료사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가면요, 오병이어도 기적으로 나오죠. 그럼 그게 물고기랑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개로 배불리 먹었다. 이게 그 뭐 뭔가 음식을 막 어떻게 막 부풀리는 재주가 있는 분 정도죠. 근데 안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건 아까 그거예요. 내 살은 빵이요. 내 그거는 피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고 이 빵을 먹고 영생에 이르러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영생주로 왔다고 선포를 해요. 빛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빛 주겠다는 건 진리. 눈뜬 봉사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 눈 뜨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빛. 생명.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눈을 뜨고 영생을 얻고 이 과정이 칭의 성화 용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사도 바울이 설명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칭의 성화 용화라는 3단계로 참 잘 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바울을 회심시켰겠죠. 요 쓸만한 친구인데 하고 회심시켰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멋지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관점에서 바울 관점까지 활용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어내 보면 그 기적 하나하나는 되게 거칠고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이지만 담겨있는 메시지는 아주 본질적이고 우주적입니다. 그거는 영생주로 왔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 얻을 수 있다. 진짜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로 살리신 거,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사로 살리신 것도, 나사로가 영생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다 살았지만 다시 죽었겠죠, 나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신통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상징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도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얘기들이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초능력이 아니고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에 해당되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포도주 주러 왔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생명수 주러 왔다. 영생으로 보내버리겠다. 아무튼 나를 믿고 따르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영생이 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은 왜 얻어야 됩니까? 영생 얻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온전히 나랑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나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아서 그런 존재를 배양하려고 지구에 왔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일곱 가지 기적 앞뒤에 그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엮어보면요. 다 영생으로 향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의 표적 자체는 사실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신통한 일이지만, 기적이지만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여인과의 그 영생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 이제 그 추수해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추수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다 영생의 얘기였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극복시켜 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그 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이어서 또 세 번째 표적이 바로 나와요. 그것도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한다. 이것도 또 다 지금 다 결국은 아들의 권세예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한테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부리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표적 뒤에 설명이 뭐가 나오냐? 아들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권한을 받은 이야기. 영생 줄 권한을 받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영생 얘기만 할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영생 얻자 그리고 천국 가자. 이 두 가지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